제가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다니고 그때마다 느낀 게 있었는데 제가 혼자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그때마다 아 내가 혼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열심히 배워서 혼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 강동센터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구 임대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고 보조기구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 강동센터에서는 2012년도부터 전동일체어 사용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동일체어 사용 프로그램이란 유모차 혹은 수동일체어 이용해서 전동일체어 사용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아동과 성인이 안전한 주행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은 상담 및 평가 과정을 통해 전동일체어를 운전하는 이용자의 운전 적합성 및 특성 등을 파악합니다. 1대1로 훈련이 진행되며 훈련을 받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10회기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차 나아지니까 나중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도우미 선생님이 있었는데 대학교 가면 도우미 선생님이 없이 혼자 생활을 하니까 강의실도 혼자 다니고 싶고 행사도 여유롭게 혼자 불편함 끼치지 않도록 혼자 다니고 싶어요. 사학과를 지원했는데 워낙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 분야가 제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분야라서 그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번에 동아리 활동에서 경복궁에 갔다 왔는데 저는 수동일체어라 애들이 못하니까 또 버스 타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갔거든요. 경복궁을 꼭 가고 싶어요. 지방에 있는 유적지 중에 제가 6학년 때 경주를 갔다 왔는데 경주를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Thank you.